사석에서 형 동생과 레이스에서 그 경쟁 상대로 만났을 때는 또다 달라지거든요, 입장이. 5라운드가 종합 시리즈 성적에 대한 향방을 가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경기죠. 준성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저희 팀에 처음에 영입을 하면서 어떤 기대하는 기대치가 있었을 거였잖아요. 기대치보다 상당히 지금 잘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점보다 아직까지 단점보다 장점이 많은 선수인 것 같아요. 박준희 선수는 이제 반대로 이제 레이스 경험이 되게 부족하지만 되게 이제 파이팅 넘치는 그런 주행 방법이 있고 그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되게 빨리빨리 이렇게 셋업을 찾아가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두 선수가 확실히 색깔이 아예 달라요. 준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어리고 경험이 많이 없다 보니까 어떤 사소한 어떤 그런 변수에도 굉장히 잘 흔들리는 친구라 준희가 그런 거에 안 흔들린다면은 시리즈 챔피언을 할것 같고요. 그런 거에 조금 흔들린다면 준성이는 아마 실수 같은 건안할 거예요. 그런 걸안 하는 친구라. 예. 사석에서 형 동생과 레이스에서 그 경쟁 상대로 만났을 때는 또다 달라지거든요, 입장이. 팀메이트이긴 하지만 라이벌이기 때문에 한치의 양보도 없이 아마 누가 앞에 있든 뒤에서 가만히 있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이번에 앞에 가야지만 남은 시리즈에서 좀 본인한테 종합 우승을 향해서 좀 유리한 입장에 위치하기 때문에 두 선수 모두 강하게 불꽃 튀는 접전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어린 친구인데 굉장히 저와 스타일이 많이 달라요, 주행 스타일이. 그렇다 보니까 좀 제가 없는 부분을 또 가지고 있는 거고, 준희 선수 반대로 뭐 제가 하는 부분을 안 하기 때문에 뭐 저는 또 준희 선수가 없는 부분을 또 가지고 있는 거고, 어느 정도 심리적으로 압박을 주면은 좀 그게 통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는데, 일단 예선에서 워낙 준희 선수가 빨랐기 때문에 제가 좀 이제 오늘 주행을 한 거를 토대로 세팅이나 아니면 주행법을 좀 수정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준성이 형은 좀 뭔가 차분하고 표정이 잘안 드러나요. 그런 면들이 좀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뭔가 경기할 때는 좀 저보다는 차분한 게 그게 좀 부러워요. 지금 예선 기록을 보시면 제가 0.6초 차이 나잖아요. 그래서 스타트만 잘하게 된다면 2라운드 때처럼 그 거리를 좀더 벌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의 풀트인을 할수 있는 드라이버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항상 그랬듯이 뭐 실수하지 않고 기본 이상만 하자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주희는 잘 치고 나왔고 박준성도 2위권에 있습니다. 자, 스타트에서 미스가 있었다는 얘기는 벌써 또 상황이 위험해요. 97번에 김진수 선수 다시 한번 스타트에서 안타까운 일이 김진수 선수가 하이브리 많이 따라요. 진수야, 초반이어서 애들 잘못 가니까 빨리 따라가. 네.
드디어 이제 박준희 선수를 보네요. 오늘 너무 잘 달리고 있습니다만은 뒤쪽에서 치열함 때문에 오늘 1위인데 카메라에 많이 안 잡혔습니다. 그렇죠. 1위로 아주 안전빵. 그렇습니다. 와, 그 와중에 박준희 선수 체크기를 받으면서 5라운드 우승의 주인공이 됩니다. 역할 고생했어요. 박준희. 아, 이번 라운드에 이제 포인트가 준희 선수와 이렇게 역전이 됐습니다. 제가 2위가 되고 준희 선수가 1위가 됐는데 포인트 차이가 이제 두 경기 동안 앞지를 수 있는 충분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저 역시도 다음 라운드의 목표는 시리즈 우승입니다. 일단 3라운드부터 좀 안 풀리는 게 있어서 근데 차량 같은 걸 잘 수리해줬어요 팀들이. 근데 4라운드 보답을 못했는데 이번 라운드 때 좀 보답을 해서 많이 기쁘고 이거 연습 주행부터 예선 그런 다음에 뭐 결승까지 다 좋은 기록이 되어서 1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시리즈 챔피언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두 친구 두 선수들이 시리즈 1, 2를 다투고 있고 팀도 또한 되게 잘 돼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최대한 거기에 맞춰서 제가 좀 조력자 역할을 마지막까지 확실하게 할 생각입니다.